그 라이프 자산 운용에서도 그 고객분들이 맡긴 그 펀드의 자금을 갖고 포트폴리오를 짜서 운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투자 철학도, 투자 원칙도 있을 텐데. 예. 지금 이야기하신데, 그럼 어떤 기준을 갖고, 이런 시장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수익을 내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다, 이런 기업들은. 그런 거를 종목을 선택하는 원칙이나 기준 같은 게 있지 않나요?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일단 정량적으로 뭐 수익가치나 자산가치, 뭐 배당 등등 캐시플로 따져서 일단은 종목을 뽑고 탐방을 다니면서 이제 정성적인 부분들, 비즈니스 모델, 경영자의 자질이라든지 지배구조 이런 등등을 봐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첨가해서 과거에 최근에 뭐한 5, 6년 가치주가 안 좋은 거는 뭐 사이클 탓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어떤 이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니까 한국 시장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잘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합병을 하든지 분할하고 이러면서 계속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그거를 막을 방법은 뭔가라고 고민했으니 결국 ESG. ESG가 훌륭한 기업에 또는 좋아질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최우선 원칙을 세운 거는 이 기업이 과연 ESG를 향상시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일 먼저 봅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일을 당할 일이 없는 거죠. 갑자기 뭐 우리가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있는 기업에만 이제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아예 투자를 안 합니다. 회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저희가 뭐 제안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좌초 자산 이거 10년 뒤에 없어질 것 같은데 좀 정리하고 성장성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아니면 지배구조 쪽도 이렇게 좀 바꿔보는 게 어떻겠습니까?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먹히면 투자를 말아야죠. 그게 먹히는 기업, 소통이 되고 의지가 있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게 최우선 원칙이고요. 그 다음엔 이제 밸류에이션이죠, 싼 기업.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싼 기업이 영원히 싸게 돼 버려가지고. 뭐 여기서 종목은 얘기할 수 없지만은 뭐 사실 뭐 현금을 8천억 들고 있고 시가총액이 3천억이고 땅도 엄청 있고 근데 영원히 가격인 거예요 지금 5년 내내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저희가 뭐 공격적인 행동주의를 하려면 조용히 이런 식으로 사서 뭐 신고를 하면서 언론 플레이하고 기업을 윽박질러 가지고 뭐 주가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뭐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기업은 아예 뭐 주식 불매운동 식으로 해서 절대로 안살 생각입니다. 근데 아까 뭐 ESG 얘기도 나오시고 그랬는데 가치주 이야기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지금 입장에서 이 대표님 원래 또 그전부터 가치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분인데 어떤 그 데피니션을 우리가 가치주 성장주로 나눠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원래 그런 단어도 잘 없긴 해요. 미국에서도 그냥 밸류 인베스팅, 이제 가치 투자란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이 뭐 얘기했듯이 이 세상의 모든 투자는 가치 투자다. 그렇죠. 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투자하는 그렇죠. 거죠. 뭐 나는 그럼 무가치 투자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가치의 3대 요소는 세 가지잖아요.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인데. 안정성은 이제 자산 가치, PBR 이런 걸로 나오는 거고, 수익성은 PR, 그다음에 현재를 의미하고, 안정성은 과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성장성은 이제 성장 가치, 미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식 한 주의 가치는 그 기업이 예전에 벌어들인 수익이 잠재돼 있을 거고 자산에, 그럼 현재 벌어들이는 이익의 양과 질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이 합쳐지면 내재 가치가 되는 건데 여기서. 뭔가 좀 이렇게 자산 가치를 중시하는 분들은 뭔가 좀 자산 가치 투자자고 수익 가치를 중시해서 저퍼주에 투자한 분은 수익 가치 투자자고 나는 뭐 그런 거보다는 지금은 별로라도 앞으로 크게 성장할 기업에 투자하겠다. 10년 전에 카카오의 성장성을 눈여겨봐서 투자하신 분 이런 분은 성장 가치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다 가치주이기 때문에 성장주 가치주가 좀 이렇게 별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보통 그냥 PBR로 그냥 분류를 해버리잖아요. 저희가 이거 작업하려다가 예전에 연기금이랑 작업을 하다가 결국 실패했어요. 삼성전자가 가치주인지 성장주인지 이게 분류하기가 어렵고 MSCI에서도 보면 이렇게 지수에 삼성전자가 가치랑 성장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일부 30%씩, 30%씩 이런 식으로. 뭐안 그러면 지수를 못 쫓아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가치주는 좀 PBR이 낮고 PR이 낮고
좀 국영지에 편입이 되면서 성장성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인들은 가치주라고 생각을 하고, 통념적으로 보면 성장주는 좀 멀티플이 높고 PR이나 PBR이 높으면서 매출의 성장률이 높고 앞으로 성장할 뭐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진된 쪽을 보고 성장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옛날에 그 이 대표님 가치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치 성장주 예. 이런 구분보다는 제일 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ESG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아, 그래요. 근데 그 ESG라고 하는 게 어쨌든 기업이라고 예. 하는 게 사실은 성장하면서 꾸준히 이익을 내는 기업이 예. 주가도 잘 되잖아요. 저도 뭐 예. ESG를 제가 이제 공무원 점검에 있을 때 ESG 펀드도 만들어서 우리가 바깥에 예. 아웃소싱도 예. 하고 해외 ESG 펀드 투자하고 그랬는데 ESG를 종목이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첫 번째 원칙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게 수익가치이든 아니면 뭐 자산가치이든 예. 성장가치이든 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스탁 피킹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예. 그거에 하나 스크리닝 할 때 그렇지만 우리가 ESG를 스크리닝 한다. 왜냐하면 예. ESG에 도움이 안 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존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이렇게는 가능한데 예. 예. ESG 자체를 먼저의 어떤 기준으로 들고 나오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건 어렵죠. 그래서 네. 대부분 이렇게 손쉽게 쓰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크리닝 방식으로 해가지고 네거티브 스크리닝이죠. 아니, 나쁜 거를 빼버리고 아니에요. 그건 뭐 아니 그건 네. 아주 1단계 초기 단계고 네. 포지티브 스크리닝 그렇죠. 이제 뭐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데 문제는 좋은 기업은 주가 비싸요. 다 반영이 돼 있어요. 네.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주식이 엄청 저평가돼 있는데 ESG를 몰라서 안 하거나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거나 잘 모르는 경우. 네. 근데 말은 통한다는 거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기업. 그런 게 변하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이제 발휘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뭐 쌍용시멘트처럼 쌍용시멘트 같은 경우에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면서 쌍용 ENS로 이제 사명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서 예전에 보면은 이제 그 소속로를 2000도로 가열시켜서 거기다가 이제 유연탄으로 가열시키면서 이산화탄소가 엄청 배출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석회석을 섞어서 시멘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이게 환경 오염을 시키니까 그를 아이디어를 낸 게 거기에 이제 유연탄 대신에 폐 타이어를 이제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폐 플라스틱까지 집어넣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연료비 비용 줄이고 오히려 친환경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탄소 배출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익이 몇 배로 성장하면서 주가 한 5배 올랐잖아요. 지금은 전체 그 연료의 39%를 이게 재활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엄청난 혁신이죠. 그래서 쌍용 CNA만 예를 들면 PR이 20배고 그다음에 PBR은 2.6배인가 그래요. 다른 시멘트 회사하고 차별화가 되는 거네요. 평균보다 두세 배 높죠. 네. 우리나라 그런 기업들을 전체보다. 잘 예. 발굴하면 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